자, PG 3부 MBC 게임 스타리오 결승 2차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홍진호 선수의 진영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4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시 쪽 테헤란의 모습은 최연성 선수. 아, 이 스타팅 포인트 어디선가 봤죠? 예, 김현진 선수를 상대로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따냈었던 그 스타팅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자, 홍진호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이런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테란보다 저그가 많이 이겼죠. 왜냐면은 역시, 예, 동선이 길고, 저그의 러커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 동선이 또 긴데다가 한 세 갈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 쪽으로 지금 가로지르는 네. 그런 길까지 합하면은 예, 세 갈래의 길을 이용을 해서 저그가 빈집을 털기에 참 용이한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대0으로 현재 네. 최연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의 2차전입니다. 네. 일단 뭐 홍준호 선수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테란의 그 초반 움직임들을 전부 잘 막아낸 이후에 네. 예, 테란이 뭔가 확장을 하려거나 혹은 그 본진 자원 이용을 해서 한 번쯤 나오려는 그 타이밍에 빈집으로 들어가서 예, 상대 자원적인 타격을 주는 걸로 또 유명한데요. 네. 이 최연성 선수는 일단은 홍준호 선수의 그런 안정적인 면, 그다음에 굉장히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 유닛 종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 유닛 조합들 예, 이런 것들을 좀 예, 잘 맞춰주는 선수가 홍준호 선수거든요.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그 홍준호 선수의 그런 스타일을 잘 이용을 한 최연성 선수가 아무래도 이 짐레너스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호 선수는 최연성 선수의 진영을 확인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VX 태평양 홀, 여러분께서는 TG3법의 미시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SCB가 많이 나옵니다. 네. 투베럭스죠? 예. 이 맵에서는 아무래도 최연성 선수가 예선에서 성학승 선수에게 보여줬었던 것처럼, 예, 뭐, 메카닉이 아니면은 전부 다 투베럭스에서 아카데미 빨리 짓고 혹은, 예, 엔지니어링 베이 빨리 지은 다음에 엄마린 체제를 많이 하는데요. 예, 엄마린 체제가 기본이 되는 그런 테라의 체제라고 한다면은, 이 홍준호 선수는 거기에 발맞춰서 뭐 3cm 드랍이라든가 혹은, 뒤쪽으로 돌아가는, 히드라 리스크를 두 기 정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상대 병력이 나갔을 때 빈집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진출해 있는 병력을 양쪽으로 양방향 공격을 하는 예,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공격은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선수가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공격을 하는 와중에 얼마만큼 심리전을 잘 하느냐가 여기에서는 문제입니다. 나갈 듯 안 예. 나가고 안 나갈 듯 나가주는 게 여기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그 마인드거든요. 전투에서의 예. 승리. 홍준호 선수는 앞마당입니다. 홍진호 선수 지금 러시 거리가 멀게 그 나온 것을 보고 네. 익스트랙터를 먼저 올렸습니다. 죽음의 가스라도 더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은 아무래도 다수의 러커 혹은 저런 미묘한 타이밍이 오버로드의 그 수송 업그레이드 벤츄러스액이라고 그러죠.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지금 홍진호 선수는 본진 자원만으로 본진에서 채취하는 가스만으로 뭔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확장할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최연성 선수가 그 빌드오더 간 상성상 딱 죽을 수 있는 그런 빌드오더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석이거든요. 정석은 그만큼 승률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승률을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석입니다. 예, 아카데미 패스트, 아카데미 빠릅니다. 그리고 네. 아카데미가 빠르고 엔지니어링 베이는 없네요. 예. 아직까지 구석구석마다 예. 서플라이 디포를 건설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 분명히 서플라이 디포 짓는 위치도 다 계산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서플라이 디포 저렇게 지은 이유는 아무래도 적의 어떤 3cm 드랍이라든가 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저런 식으로 지금 그 서플라이 디포를 자신의 그 스타팅 포인트 모양대로 그렇게 놓은 건데 지금 스파이어라면은 저 서플라이 디포를 타고 다니면서 예, 들어가는 뮤탈리스크의 견제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러시거리상으로 스파이어를 지어도
전혀 의심될 거 없는, 그러니까 뭐 전혀 무리라고 생각 안 되는, 물론 원캐스 체제이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짓고 뮤탈리스크를 다수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뮤탈리스크를 일단 어느 정도 생산을 해놓고 나서는 충분히 지금 상대를 괴롭혀주면서 자신은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해도 예, 안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상태거든요. 자, 최현성 네. 선수 머린메디 파이어벳 이외에 어떤 기타의 건물이 안 보이고 있죠? 자, 최현성 선수는 여기서 데뷔를 해야 되는 것이 배럭스 늘립니다. 배럭까지 늘립니다. 히드라리스크가 혹시라도 빠져나가 있으면 어떡하나, 혹은 뒤쪽에 빠져나가 있는 병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컴스 스테이션을 한 번은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파이어를 봤기 때문에 3배럭으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동시에 병력들도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큼 코너 네. 3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저 병력들이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 진출을 했으면 이제는 최현성 선수에게 요구되는 플레이는 멀티 정찰, 홍진호 선수에게 네. 요구되는 플레이는 심리전 이후에 기습 멀티,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홍진호 선수가 앞마당 멀티만 먹고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맵이냐?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 강하게 압박감을 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 네, 여기는 지금까지는 예, 테란이 어떤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짓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고 공식적으로 스타팅 포인트마다 그 SCV가 돌아다니면서 확장 체크를 할 그럴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자, 홍진호 선수 뮤탈리스크 네. 빠져나가서 지금 본진 쪽으로 가죠. 예, 네. 지금 배회 중입니다. 일단 최현성 선수 병력 근처 대기 중입니다. 이런 플레이는 성학승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본진 자원으로 생산했었던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머리 메디 파이어벳 진출 병력을 딱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얘 또 예. 관건이고요. 홍진호 선수 6시 해처리 그리고 본진 해처리 하나 더. 예. 뮤탈리스크 숫자가 한두 기만 더 늘어나면 저 진출했던 병력들 욕심내서 잡아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병력들 내버려 두면 분명히 이후에 뭔가를 할 거거든요. 네. 자, 뮤탈리스크의 움직임을 확인한 최현성 선수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SCB를 여기저기 흩뿌려놓는 최현성. 네, 일단은 지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상대 본진 쪽에 가서 혹시라도 허무하게 잃을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 뮤탈리스크가 당장 배회한 이유는 정찰관의 SCB부터 먼저 예, 잡아주고 난 이후에 뮤탈리스크가 쌓이는 대로 어느 정도 병력이 되면 이제 들어가겠죠. 네. 서플라이 디포라도 건드려주고 와야 되는데 이 본진 지역에 가는 플레이보다는 진출 병력을 잡아내는 플레이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3베럭스에서 유닛을 꾸준하게 지금 그 머린만 생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병력 만만치 않거든요. 메딕도 지금 잘 붙어있고 자, 들어갔죠? 본진 자, 들어갔죠? 본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최선도 진격을 쓰고 있으면 SCB! 더비로 표현해요. 예. 계속해서 건드리는 홍진호 선수. 최현성 지금 예 홍진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유닛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적지 않은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 이거 선수. 중간에서 커트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중간에서 커트 당하면 뮤탈리스크와 다 왔어. 합류 예. 합류가 되네요. 자, 예. 야, 이거 합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지금 3회 처리를 늘린 것은, 추가 멀티보다 3회 처리를 빨리 늘린 것은 저글링 활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홍진호 네네. 선수. 그런데 홍진호 선수가 저글링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파이어벳 셋이 1차 진출 병력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그렇죠. 뮤탈리스크들이 숫자 어느 정도 쌓였을 때 1차 진출 병력을 왜 잡아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또 출발합니다, 최현성! 최현성 선수 많이 남겠는데요. 이거는 최현성, 홍진호 선수가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자, 대기 중 신호만 떨어지면 들어갈 듯한 태세예요. 진출 병력을 잡아줬으면 이런 상황 안 만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자, 크리콜론이 하나와 상급콜론이 셋. 야, 지금 이렇게 추가되고 저 그러니까 본진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출발한 네. 그런 병력의 양을 보니까 지금 러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거는 앞마당 예. 쪽으로 달려들 만한 기세거든요. 자, 스티펜 이거 뚫리겠는데요. 뚫리겠는데요. 네, 이거는 뚫리겠는데요. 진짜 그냥 뚫리겠... 안 돼요, 안 돼요. 뚫립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1차 진출 병력을 잡아줬어야 돼요. 자, 무사히 돌아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바이닛 병력들 러그. 이 경기 최현성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기우네요.
자, 앞마다 쪽에 해처리 파괴, 그리고 러커 에그! 입구 막는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아, 진짜 네, 힘든데요. 러커가 빛도 보기 전에 에그 하나가, 아, 깨집니다. 자, 그러면서, 잡혔습니다. 아! 네. 자, 홍준호 선수. 어, 최영성, 이거는 좀 무리인데요, 좀 무리인데요. 허더스캔 한 번 더 러커 잡아냅니다. 무리가, 예, 무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런 플레이. 네네. 매직이 많은데 뭐가 무리냐? 자, 그래서 매직만, 네. 마을만 잡아내주고. 오오오오! 마을만 잡아내주고. 자, 러커 두 기만 있으면. 아, 그런데. 추가 명령이 또 들어옵니다. 있는데. 최영성! 홍준호 선수 입구가 열리면서 최영성 선수가 입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2차전 경기. 러커 준비된 거 없으면 지금 못 막죠, 본진. 자, 그러면서 최현성 선수를 병력들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계속. 그래도 지금은 상관이 없죠. 아, 본진. 본진이 무너진 듯. 홍준호 선수의 스파이가 일단 집중 공격을 받고요. 만약에 깨집니다, 이거. 아, 들어와요. 예. 대피하는 드론이. 아, 만약에 본진 쪽에 러커가 있고 이 병력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이 최현성 선수의 병력을 막고 나서 네, 6시 쪽에 어쨌든 확장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력 출발해서 네, 최현성 선수의 빈집에 들어간다거나 추가되는 유닛 끊어준다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죠. 지금은 힘들죠. 자, 스파이어 네. 이어서 보리불까지 파괴되는 네. 홍준호,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지. 히드라젠도 없습니다. 아, 히드라젠지가 앞마당 멀티 지역에 남아있나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마당 멀티 예. 지역에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남아있는 것 같죠? 예. 아, 예. 히드라젠만 있네요. 자, 이 위험합니다. 예, 홍준호 선수는 사이언스 베스를 딱 뜨는 순간 아, 지금 굉장한 아, 좌절을 사이언스 퍼실리티와 스타포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바로 사이언스 베스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6시 쪽에 SCV가 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뭐 홍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해철이고요. 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아카데미를 빨리 짓고 상대가 전진 타이밍을 빨리 갖추게 되려면 마린이 숫자가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캐스에서 나온 뮤탈이긴 하지만 홍진호 선수가 조금 캐스 채취를 빨리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뮤탈리스크 10기 정도면은 10마리 정도면 충분히 1차 진출 병력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사이언스 베슬과 탱크까지 추가되는 최연성. 그리고 그러면서 멀티는 이거 완전 구치기네요. 구치기. 자, 짐 레이너스 메모리 두 선수 모두 승률 100%에 전당해서 최현성 선수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성 선수의 모습. 홍준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선택을 하고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베럭스를 어쨌든 간 최현성 선수는 입구 쪽에서 병력들 먼저 나가 아카데미를 빨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이어벳과 메딕을 붙여서 그 상대 입구 쪽에 나가서 상대 병력들, 지상 병력들이 충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3베럭스에서 본진 자원 꾸준히 모은 다음에 혹시라도 드랍이라든가 뮤탈리스크가 온다면 한번 맞고 만약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안 온대도 병력은 나가면서 3베럭스에서 나온 유닛으로 다시 추가해서 막으면 되고 다시 거기에서 병력을 와, 모은 예. 것을 그냥 입구 쪽에서 그 홍준호 선수의 입구 쪽에서 모아서 한 방에 뚫어버린 그런 플레이 빈틈이 없네요. 아, 자, 그런데 최현성 선수는 6시를 예.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홍준호 선수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려는 네. 최현성! 최현성 선수는 플레이에 언제나 보면 여유가 있어요. 뭐 다급하게 공격을 갈 생각 그런 거 안 하고 확실하게 뚫을 타이밍까지 꾸준히 참습니다. 꾹 참다가 한번 쾅 하고 터뜨리는 그 플레이가 와 정말 일품인데요. 자, 빈틈을 노려보는 홍준호입니다만 아, 거기에 네, 자 스킨 두 개 시즈버드 네. 러커 잡입니다. 올라오는 최현석 홍준호 선수 빈틈이 없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은 파크로니 둘과 러커 둘 저글링 일고 아, 홍준호! 홍준호! 아! 네. 홍준호 선수! 2차전 취지! 최현석 선수가 1차전과 2차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네. 자, 이거. 글쎄요, 이런 상황을.